네, 실기문제풀이 1페이지에 1번에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소방 유체 및 설비, 펌프 관련된 수리학 관련된 계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1번에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에 Q는 K 루트 P에서 K가 3일 때 Q는 갤런 퍼 민을 사용하는데 얘를 리터 퍼 민으로 그리고 압력 P는 파운드 포스 퍼 인치 제곱 여기 이제 PSI죠. 이걸 킬로그램 포스 퍼 센티미터 제곱으로 단위를 환산하여 Q-는 K- 루트 P-라고 하면 K-의 값은 얼마인가라고 해서 단위 환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단1 갤런은 3.785L 그리고 1.0332kg force per cm 제곱은 14.7 psi 이다라고 하고 있죠.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일단 풀이를 하기 위해서는 단위 환산 문제인데요. 일단 요구하는 값이 뭐냐면 k 다시를 묻고 있죠. 그럼 공식 q 다시는 k 다시 루트 p 다시 공식에서 요구하는 값이 K-입니다. 그럼 일단 풀이 첫 줄은 공식 한번 써보고요. 여기에서 뭘 구한다고요? K-는으로 공식을 푼다고요. 구하고자 하는 게 K-니까. 그럼 K-라고 하는 이 값은 루트 P-라고 하는 이 값이 좌변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풀이 과정입니다. 루트 P-분의 Q- 한 값이 되는데요. 자,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K-라고 하는 값으로 숫자가 바뀌겠죠. 원래 있는 값이 뭐였는데? 3이었는데. 원공식이 지금 뭐냐면 Q는 K√P라는 공식에서 K가 뭐라고요, 지금? 3이라고요, 3. 이 Q는 3√P라는 공식을 썼을 때 Q의 단위가 뭐가 나오고 있었다고요? 갤런 퍼 민이라는 단위가 나오는 공식이었다고요. 그리고 이때 P라고 하는 값이 파운드 포스 퍼 인치 제곱이라고 하는 압력 단위가 들어갔을 때 3루트 그 수치가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값이 뭐가 된다? 갤런 퍼민 값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을 지금 바꾸잖아요. 이 공식으로. 공식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당연히 3이라는 숫자가 아니죠. 3이 아니라 다른 숫자가 여기 들어갈 거란 얘기예요. 이 Q가 단위가 킬로그램 포스 여기서 이제 이 Q가 리터 퍼 민, 요 P가 킬로그램 포스 퍼 센티미터 제곱이 되려면 그죠? 그럼 일단은 숫자 3이라고 하는 이 값이 바뀔 겁니다. 뭐가 바뀌니까? 얘네 단위가 바뀌니까. 그죠? 자, 그러면 풀이하는 과정인데, 자, 이때 K-는 이렇게 공식을 써놓고 나서 뒤에 곱하기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기존 숫자인 3이 들어가줘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K-라고 하는 값은 3 곱하기 요 값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단위 변화 얘네들이 뭐가 될 거니까? 단위가 바뀔 거니까. 그럼 얘네가 단위가 바뀌었을 때 3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바뀔 거다 이런 얘기예요. 풀이 과정입니다. 이게 항상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첫 줄로 나와줘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기억하셔야 될게 뭐냐면 다음 줄에 Q-가 나와줘야 돼요. Q-. 자, Q-에 이제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수가 들어가고 P-라고 하는 것에도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얘가 나오겠죠. 수가. 그죠? 그럼 이어서 이제 Q-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요 Q-를 뭘로 보는 거냐면 지금 단위를 뭘로 바꿔야? 갤런 퍼 민을 리터 퍼 민으로 바꾸죠? 그러면 1 갤런 퍼 민이라고 하는 단위 유량. 요 값이 몇 리터 퍼 민이 되냐? 요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1을 넣었을 때에는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몇 배로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수치가. 그래서 Q-라고 하는 값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1 갤런 퍼 민이 몇 리터 퍼 민이 되냐?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 갤런 퍼 민이라고 하는 얘를 뭐 한다고요? 단위 변환을 시키는 거라고요. 그러면 갤런을 뭘로 바꾸는 거니까? 리터로 바꾸는 거니까. 갤런을 없애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곱하기 밑에 뭐가 들어간다? 갤런이 들어간다고요. 우리 이론 수업할 때 항상 단위 변환하는 거 수업 내용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갤런이라고 하는 걸 없애주기 위해서 밑에 갤런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갤런이 뭐가 될 거니까? 이렇게. 속어가 될 거니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갤런이 이제 뭘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 리터로 바뀌어야 되지, 리터로. 그죠? 그럼 이렇게 바뀌기 위해서는 요 값하고 요 값이 무슨 값이 돼야 돼요, 서로? 같은 값이 돼야 돼요, 같은 값이. 우리 이론 공부할 때제 키가 1.7m라고 할때 요걸 센티미터로 바꾼다고 하면 미터라고 하는 게 분자에 있으니까 얘를 없애기 위해서 곱하기 밑에 뭐 한다고요? 1m 넣는다고 했죠?
여기다가 메타를 넣는 거잖아요. 위에 센치를 넣는 거고. 그럼 요 두 개가 무슨 값? 같은 값이 돼야 되니까 1m가 몇 센치? 100cm 하잖아요. 그래야지 메타가 소거되고 뭐가 되니까 1.7 곱하기 100에서 170cm가 되는 거니까 되겠죠, 그죠? 요거랑 요거랑 같은 값이잖아요. 요걸 우리가 단위 변환이라고 하고. 자, 그럼 이때 갤런을 리터로 바꿀 때 지금 조건상 1갤런은 몇 리터라고요? 3.785리터. 그죠? 그럼 요렇게 바꿨을 때 3.785리터 퍼 민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1이란 Q 다시는 1갤런 퍼 민이 3.785리터 퍼 민이 된다. 라는 걸 알고 있고요. 자, 이어서 이제 보셔야 될 게 P 다시입니다. P 다시. 자, P 다시라고 하는 값은 조건에 주어진 압력이 파운드 포스 퍼 인치 제곱이었죠? 그러면 1 파운드 포스 퍼 인치 제곱인데, 요거 자체가 사실은 그냥 하나의 압력 단위잖아요, 압력 단위. 그죠? 그럼 얘 자체를 통으로 없애주기 위해서 곱하기. 밑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파운드 포스 퍼 인치 제곱 들어가주면 되겠죠? 아, 그러면 통으로 소거될 거니까. 근데 그 압력이 이제 뭘로 바뀐다고요, 지금? 킬로그램 포스 퍼 센티미터 제곱으로 바뀌자라는 얘기잖아요, 조건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뭘라고 있냐면, 표준 대기압이라고 해서 1ATM은 1.0332 킬로그램 포스 퍼 센티미터 제곱은 14.7 PSI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분모에는 들어가는 값이 14.7 들어가면 되고요.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1.0332가 들어가게 될 거라고요.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렇게 되면 계산할 때 파운드 포스 퍼 인치 제곱은 소구가 될 것이고, 계산기로는 1 곱하기 1.033이 나누기 14.7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보시게 되면 그 값이 대략 1.033이 나누기 14.7. 0.070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계산해보시게 되면. 그럼 요 값이 0.07 할게요. 그래서 킬로그램 포스 퍼 센티미터 제곱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Q-하고 P-의 숫자를 찾았습니다. 찾았으니까 따라서 K-라고 하는 값은 루트 P-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0.07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Q- 자리에는 3.785 들어가시면 돼요. 배수된 숫자. 뒤에 곱하기 뭐가 된다고요? 3. 그래서 계산기로 또 계산 한번 해보게 되면 3.785 나누기 루트 0.07 곱하기 3 합니다. 3.785 나누기 루트 0.07 곱하기 3. 그럼 42.917 나오게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통 수학을 수량 문제를 풀었을 때 소점 세 자리까지 이렇게 기재를 하고요. 세 자리까지 기재를 하고 그다음 반올림해서 42.92 이렇게 뽑아내게 돼요. 세 자리까지 써 놓고 나서 그다음 반올림해서 92. 자, 그러면 따라서 최종 공식 Q 다시는 42.92의 루트 P-라는 공식을 쓰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때는 이제 Q에는 뭐가 나오고요? 리터 퍼 민 값이 나오는 공식이고 P-는 뭐가 들어간다? 킬로그램 포스 퍼센티미터 제곱 값이 들어가게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